More people in need, because BPAY's in your corner. So visit bpay.com.au now. And consider whether BPAY is right for you. Ta-ta! See you, Dr.나와서 조금 뛰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11시쯤인데 지금 거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회사 갔거나 학교 갔거나 일하러 간 것 같은데 저는 월요일날 공강이라서 아무것도 없고 월요일이 제일 여유로운 것 같아요. 이번 학기는. 여기가 ANZ 스테디움이라고 경기장인데요. 원래 여기서 많은 행사들을 하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항상 닫혀있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기 경기장을 중심으로 많으면 네 바퀴 뛰고요. 너무 힘들면 두 바퀴만 뜁니다. 처음에는 조금 걷다가 그 다음에 두 바퀴째는 아예 계속 뛰다가 세 번째는 또 걷고 네 번째는 또 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은 9월 11일인가? 아닌가? 오늘 9월 14일인가? 뭐지? 아무튼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힘들어서 세 바퀴만 돌다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나머지 숙제를 하면 끝! 이번 주는 지출이 하나도 없네요. 방학이라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중요한 과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내느냐고 계속 집에서 있고 그리고 막 일 가고 그냥 강의 듣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래서 방학 때는 조금 좀 더 느느라게 써도 문제가 없는 게 학기 시작하면 어차피 소비가 얼마 안 하니까 지출 얼마 안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다 썼고
상업도 좀 해야지 진짜. 제가 지금 삼각대가 망가져가지고 잘 안 되네. 삼각대를 하나 사야겠어 진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됐어. 아 그리고 이거 시계는 망가져서 어차피 지금 9월 21일이 아니거든요. 어 맞나? 아 9월 19일이네. 망가졌어요 시계. 네 여러분 굿모닝이에요. 지금은 일요일 오전 11시 33분이고요. 저는 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룹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룹 프로젝트 슬라이드를 다 만들었는데 이 옆에 이제 읽을 대사? 대사는 아니고 뭐지? 스크립트. 그러니까 뭐 대본 같은 거 그런 거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멤버들이 한 거고 저는 여기 implication이랑 여기 importance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만 다 하면 되나? 아니다 얘도 아직 안 했구나. conclusion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쓰고 이따 밤에 저녁에 만나서 저녁에 애들이랑 이제 줌으로 만나서 이걸 읽어보고 리허설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는 이렇습니다. 아까 아침에만 해도 비가 좀 많이 오더니 지금은 비는 안 오지만 좀 흐리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교회로 갑니다. 그룹 과제는 거의 다 끝나가요. 오늘의 OOTD. 오늘의 OOTD.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우, 살쪘어. 그쵸? 살 너무 많이 쪘네. 아, 이제 갑니다. 이제 가요.
좀 더 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며 겸손한 자라고 정말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곳에 있는 지체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 불어서 머리가 다 날아갔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엄청 안 오네.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와요. 아니 이렇게 세 대나 있는데 안 올 일이야? 왔다. The analysis as it shows effective learning strategies in a more scientific way that could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learning programs. The main stakeholder group that is affected by the analysis is the students. Oh, next please. Our paper highlights that there was a 37% increase in the median number of answers submitted by students exposed to game elemen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Out of all the students, those who have actively participated have experienced a 20%. 네, 여러분, 저는 방금 그룹 미팅을 마쳤습니다. 이제 조금 쉬다가, 이제 놀다가 자면 되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자주자주 올리려고 노력할게요. 안녕.